전생 약수 이야기를 해가지고 저 보고 내가 전생 약수를 이야기하니까 내가 아 맞다 언니야 전생 약수 내가 이 맞다 누리 언니가 폐기물 버릴 때 찾아가 준 거라고 내가 들었다 해서 찾아갔다 줄 때 찾아왔다 줬다 했잖아. 그래 가지고. 야야야, 내가 점수 고맙다 하더라. 너무 고맙다 하더라. 저희 죄송한데 그 분 전화 끊으셔도 돼요. 네, 이게 센스. 언니 잠깐만요. 요거랑 또 뭐가 궁금하시다고요? 여기 부계정에 올라와 있는 김수동 부장님하고 어떤 사람 있었다고. 아마 기억이 모를 사람이 문자. 문자네요. 김수동 부장님 핸드폰에서 캡처를 해서 준 거거든요. 잠깐만요. 그리고 여기 잠깐 알았어요. 예나 씨가죠. 형님 같은 거야. 같은 거고 여기 보세요. 쉼터 책임자 남 소장이 문자 캡처는 동의하에 올렸습니다. 형님, 아니 김성 소장님, 아... 이거 본인이 본인 문자 내용 맞아요? 여기 있는 거 내용 보시면 이거는 본인 핸드폰을 누가 지금 캡처한 건데 이건 중요한 일이에요. 그 캡처하신 분이 소장님 동의 없이 올리면 이거는 범죄에 해당하는 거예요, 소장님. 그 본인이 보내신 거 맞아요? 보고 있잖아요. 좀 빨리 해주시면 안 될까요? 좀 제가 기다렸어요. 이게 소장님 핸드폰에 있는 내용인데 인터넷에 올려놨어요. 부계정이. 그럼 소장님 핸드폰을 누가 몰래 떼가지고 보냈다는 거잖아요. 스샷 찍어가지고. 그럼 중대한 범죄거든요. 소장님 화장실 보내면. 화장실에도 들어왔어요. 네? 화장실에도 들어왔어요. 아니요. 이거 소장님 그거 아셨어요? 혹시 누가 소장님 거 써? 에이 이거 그거 아셨어요? 그리고 그거랑 그 서윤숙 소장님 핸드폰 서윤숙 소장님 핸드폰에 핸드폰을 직접 통으로 찍은 거예요 이렇게 번 문자를 여수소민님하고 그 서윤숙 소장님이 옛날에 그 9월 13일 날 주고 받았던 문자를 핸드폰을 이렇게 찍었더라고요. 그러면 소장님 핸드폰도 누군가 찍어가지고 올리고 찍은 거예요. 찍어서 올렸어요. 돌아가신 서윤숙 소장님 핸드폰도 찍어서 올리고 이거는 굉장히 중대한 범죄예요. 이분은 지금 소름이 끼친다 저런 거. 이거는 진짜로 야, 너 센스야. 나랑 자꾸 형님 이 부분은요. 이게 쉽게 소름 끼친이 아니라 고인의 이품까지 지금 소를 댄 거잖아요. 아니 부계정은 그 부계정을 수사를 위해서 누군지 알 수가 있나요? 지금 왜냐하면 쟁점한다 라인이 안 있어서요. 그럼 아무 더 수사를 하면 알 수는 있는 거죠? 이거 거의 범죄 수준이네. 이거는 지금 수사를 안 해요 제가. 저도 안 알아봤던 것 같아요. 아, 이런 거 처음 봤어요. 솔직히 진짜 알아서 할 수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냥 화만 내시더라고. 아, 이거는 싫다고. 이거는 확인하시고. 이 조의금 횡령 사건의 진실을 해가지고 그걸 어찌됐든 옹호하고 이분들을 또 이제 그 비방하는 내용인데요. 이거를 다 제공을 했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나 흥미 안 돼가지고 이걸 다 제공을 했거든요. 이 모든 걸. 글을 읽어주세요. 이거는 조의금 내용을 좀 조의금 내용이었어? 네. 이거는 구계적으로 또 어떻게 아셨대요? 여기 내용에 보면은 왜 더 장부를 올렸다고요? 장부랑 내역까지 그리고 여기서 뭐라그러면 지난 비하인드 스토리를 보니 고인한테 빌려주고 그냥 주고 한 돈이 574만 원이나 되네. 본인 통장 확인함. 물어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부분들이 두 개씩 아 그거 내가 얘기할게요. 아 그 네 통장하고 그 저 뭡니까 그러면 통장 내역 그거 하고 네네 저 구조 장부 하고 그 그거는 내가 그때 젊은 시절 왔을 때인가 내 사용 내역 그 90만 원이네 이 학회가 됐구나 그 내가 이야기를 했고 그때 정민지하고 송은수 왔을 때 내가 보여드렸지요. 맨 처음에 본 그거에는 네, 네, 네. 90만 원 차이 났다 아닙니까? 아니
아니 우리나라 그래. 제가 외출의 선배 학계 금액은 90만 차이 났어요. 그렇죠. 네, 사용 내역에는 그랬잖아요. 사용 내역에는 그 돈을 그리고 사용인사들이 그 90만 원 플러스가 되었더라고. 그러니까 사용 내역은 똑같아요. 근데 계산해놓은 왜 90만이나 차이 났죠? 학계가 이제 이 계산부터 틀리면 뭐 아니 90만이나 차이 나는 이유가 뭐예요? 아 그럼 모르지만 나도 계산 그 다음에 후속은 계산을 그 소유함 있잖아요. 장신장에 네. 그 통을 오픈해가지고 계산을 이래 했는데 1번부터 번호를 명해가지고 네. 거기가 90만원 차이가 나더라고요. 아, 네. 하니까. 제가 근데 이해가 안 된다 그런 이야기였네. 그거는 제가 좀 한마디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 예, 예 말씀하세요. 둘 다 오해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조의금을 냈는데도 안 냈는데도 냈다고 그렇게 파렴치하게 할 사람도 없을 뿐더러 예를 들어 조의금을 다 걷어가지고 계산했는데 계산상의 실수로 90만원 정도가 빠질 수는 있어도 그거를 삥땅 치느라고 90만원이 빠졌을 리는 없을 것 같아요. 그 정도까지 못 믿으면 안 될 것 같아요. 그거는 수사에 대해 한다고 했으니까 저한테 통화하실 땐 잠깐만요. 여기 저번 주에 만나자고 얘기할 분하고 제가 통화를 했는데 그분이 이제 그분도 자기 나름대로 억울하다고 이미 경찰서에 고발 접수를 하셨고 그리고 이제 며칠 뒤에 진정 이제 조사를 받으러 가신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그분이 수사를 하면 결과가 나오면 제가 따로 올려드리겠고요. 지금 이게 이 9개 모두 이게 이제 끝났습니까? 9개는? 9개가 왜 그런 거냐면 9개정이 시흥이나 민들레를 공격을 했던 계정이었고 그 이후에 민들레 내부에서 내부면 내부가 아니면 나갈 수 없는 자료들이 속속들이 들어갔고 충격적인 거는 문자 내용 소장님 문자 내용까지 올라왔어요. 돌아가신 서현숙 소장님의 핸드폰까지 열어서 그 문자를 찍어서 올렸다는 게 충격적인 거고요. 거기서 중요한 건 대수롭지 않은 게 아니라 서현숙 소장님이 살아계실 때 여기를 들락거리고 하셨던 분들이 순차적으로 이 구계정에 의해서 절도범, 이거는 구계정이 하는 거는 완전 범죄행위잖아요. 재질이 났고요. 그렇게 해서 순차적으로 떨궈지니까 저희들이 봤을 때나 이 분들은 왜 이 정도까지 해서 우리를 차단을 시켜서 그 이유가 뭐냐 그렇다면 이 자체가 어떤 의도가 분명해가지고 본인들이 맨날 보는 저 아이들한테 분명히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보는 건 거예요. 계속 이만 세만 하면 똑같은 말을 해요. 그 후회는 문제는 예? 형님 있잖아요. 여기 지금 이분이 고소 고발을 안 한다는 게 아니라 이분들한테 지금 알려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듣기 힘드시더라도 들으셔야 돼요. 이 자리가 그래서 마련된 겁니다. 주문에 왔을 때도 내가 해냈고. 네네. 근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형님 뭐냐면 아까 고인이 되신 서현수 소장님 핸드폰이나 김수동 소장님 핸드폰이 이전된 거는요. 저도 신기합니다 지금. 그건 정말 충격적인 얘기예요. 충격적입니다, 저도. 그거에 대해서 전혀 뭐 법적인 제재를 하실 생각은 없으세요? 전혀 없습니다. 형님이 하시는 게 아니라 소장님이에요. 소장님 본인 물건이시잖아요. 상관없으세요? 우리는 법은 안 갑니다. 무조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인 제재는 가하지 않겠다? 법적인 안 가죠. 뭐 우리가 간다고 대화 나오는 거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제가 이 부분은 이제 얘기를 왜 그냥 형님 연세가 다 있으시니까 말을 이렇게 그냥 하다 보면 제가 정리를 올리다 보면 휴지 없어요. 이렇게 하다 보면 나중에 다른 분들한테 불안이 갈 수 있고 어찌됐건 민틀러 쉴터가 이렇게 후원을 얻고 살아가기 위해서 지금 이 자리가 마련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말씀 단어를 가려셔야 하는지 지금 활동가 그래야 사람들이 성의가 있어 보일 것 같습니다. 민들레 서현숙을 결국은 죽게 한 구계정인데 그거에 내부에서 이런 자료들이 올라갔고 지금 더더군다나 사장님 그 가족분들이신데 여기에 되게 소극적인 모습에 사실은 의문을 갖는 거고요. 제가 왜 그러냐면요. 네네. 제가 이야기를 할게요. 예, 말씀하세요. 그 최정민 부인 통화 할게요. 예. 그분도 뭐 서현숙 씨 일을 찾는다고. 예. 그 하시려면 혼자 사세요. 아니 왜 그럴 거예요. 아까 듣는 사람한테 예. 변호사를 내가 변호사 하면 싫어도 없다. 고치려 했습니다. 예. 대통령이 바쁜데 그러니까 가족이 내가 안 가시냐 또 막 그래요. 제가 그래서 내가 안 가시죠. 예. 아 내가 하기 싫다는데 왜요. 근데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예? 그래서 내가 왜 왜 안 할까? 이랍니다. 왜 안 할까? 그러죠. 그렇게 억울하게. 나는 왜 안 할까요?
그거는 제가 잘 모르는 이용해 갖고 모금하라고 한 거 아니에요? 아 여러 사람이 모금하라는 거 아니에요? 아, 난 그래서 안 와요. 그 안 그래도 그거를 제가 내용을 들었습니다. 인재팀이랑 했는데 이제 그 아마 그분도 이제 그 부분은 실수를 하신 게 맞고요. 아 실수가 아니고 뭐 나, 다른 분들이 나도 내걸 속마음이다. 형님 제가 이제 그분은 그분이지만 보내자 분들 네. 비용을 그분이 이제 대표로 모금을 하셨지만 여기 관계된 분들은 정말로 걱정을 해서 한 말도 있는데 그래도 한 번 더 생각해 보실 생각은 없으세요? 변해집니다. 그래요. 일단은 그러면 뭐 하실 얘기는 다 하신 거예요? 아니면 더 하실 얘기 있으세요? 아 그리고 대표님 네? 뭐 사료열포에 대하여 그 사료열포 그 누구한테 보낸 사람입니까? 그 이제 반장님한테 보낸 사료를 제가 전화는 반장님한테 한 게 이제 서현숙님 돌아가셨다고 그래가지고 흥국님한테 네. 어디로 전화를 하면 되냐 해서 반장님한테 했고요 반장님한테 이제 말씀드렸죠 사료를 근데 이제 주소가 아파트 주소가 와가지고 제가 사실은 아 이제 대표소로 보내셨구나 해갖고 제가 이제 그 민들레 쉼터로 이렇게 다 가기 금했어요 주소를 근데 그 이제 반장님 입장에서는 반장님은 왜 본인 아파트 주소를 아니 근데 저한테는 네. 제가 우리 집 애들 뭐 그거 한다고 사실 저는 그 전에 다른 언니한테 미리 연락을 받았거든요 아, 우리 집 아, 그, 아, 그래? 아, 예, 예, 그러면 헷갈리셨어요 예, 예. 그렇게 해가지고 저, 제가 그 뒤에 주연님이 네. 저한테 전화가 왔잖아요 아 그래서 저는 저기 행강대부님이 전화를 알려주셔가지고 했는데 그날 돌아가신 다음날 그랬고 예 그래가지고 제가 그러니까 언니분도 그렇고 뭐 애들 몇 만이나 되세요 제가 그래서 제가 우리 집 애들 대체서 말씀드렸고 그러면 제가 좀, 예 조금 예, 우리 집에 조금 보내겠습니다 그래서 아 예 그럼 주소 보내주세요 제가 주소를 보내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약간 예, 살짝 예. 서로가 그러니까 그걸 갖다가 내가 민들레 쉼터에 가는 사료를 우리 집 주소를 줘가지고 우리 집으로 보내달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면 안 돼요. 주꾸미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 대표님도 물어보시는 거예요. 반장님 사료, 반장님 사료인 줄 알고 나도 이제 죽거든요. 근데 그 충분히 오해의 소지가 있었기 때문에 방금 같은 경우 오해가 이해가 되네요. 그래서 너스로 풀면 네. 네, 이거는 진짜 이해가 그래가지고 제가 제 차 또 전화를 드렸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우리 집에 사료가 그때 안 온다고 보내주신다고 그랬는데 사료가 안 왔어요, 내가. 그때 이제 예,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먼저 보내드리겠다 해갖고 했더니 이제 애지중지한테 아니, 뭐지? 박사님한테 제가 전화해서 네. 사료를 좀 드렸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려서 가져가셨고 이제 고향 사료 또 제가 예, 그러니까 예, 근데 이제 그때 말씀하시기는 그 저기 어떻게 말씀하셨냐면은 아 제가 그럼 박쌤한테 말씀드려가지고 우리 집에 올 사료 그쪽으로 갔다 그러니까 가서 가라고 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저한테 그래서 안 그러면 저는 안 받았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김수성 아저씨가 사장님이 저를 네. 굉장히 오해하고 제가 울산시청하고 지자체하고 해가지고 알아서 지출이 왔다 그런 오해를 저한테 하시고 계셨잖아 그지? 예. 근데 그걸 왜 그렇게 오해를 하셨어요? 욕하네요? 욕하네요? 그러니까 단톡방 내용은 어떤 단톡? 아 이야기 좀 합니다 저도 이야기 좀 할게요 단톡방 내용 아저씨, 어르신 아저씨라는데 이해 좀 해주시고요. 저를 울산 지자체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안락 개들을 안락사 시키려고 한다 해가지고 저를 굉장히 오해하고 저를 자꾸 이 도둑하고 같이 플러스 돼갖고 저를 자랑시키기 시작했는데 동물하니 잠깐만. 그 동영상이 오늘도 지금 푸개정 안에 올라왔는데 잠깐 이야기 그 제가 지금 울산시청에 처음에는 아저씨도 저도 약간 잘못 알아들은 부분이 있어요. 그 맨 처음에 울산시청의 직원이 왔을 때 이렇게 이란 이안 이야기했을 때 이안은 분명히 여기가 폐쇄되는 조건이었는데 그 이야기할 때 제가 딴 생각을 했는지 몰라도 그때는 어쩌고 아저씨도 그때 저하고 분명히 기억하실 겁니다. 동영상이 있을 거예요. 나 전체를 보면은 저하고 분명히 그 이야기했지. 아 그러면 드림에 저 경기도에 드림에 좀 많이 보내가지고 다시 일 데려오면 되겠다. 아 예예 예. 그것도 그렇게 하면 되겠네요. 저하고 그런 이야기 했잖아요. 기억 안 나세요? 끝나고 났지 이야기. 아니 그 자리 그 시청 그 직원이 있을 때
근데 시청 직원이 뭐랬냐면 세범이 그게 아니라 했잖아요. 자기가 다 데려가 뽑는다는 시청 직원이 뭐랬냐면 아 여기서 그런 구체적인 그런 이야기는 하면 안 됩니다. 그런 거는 따로 이야기하세요. 이런 이야기 그런 이야기 한 적 없습니다. 드림 이야기 안 하셨어요? 드림한테 보냈다가 데리고 오면 되겠다 말씀하셨잖아요. 그건 영상으로 있습니다. 분명히 그럼 제가 따로 이야기한 거 아니 사람들이요. 잠깐만 서 교수님 제 궁금해하는 게 뭐냐면 어떻게 동물 활동가라는 사람이 잠깐만요. 기억 안 난다니까. 왜 제가 지금 공개하는 게 반대쪽에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하고 있어요. 그거는 속이 사람 그거는 시청을 속이는 거 아니냐. 애들을 딴 데 보내고 데리고 오는 거는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나중에 그러면 민들레 신태가 더 어려워지는데 왜 그런 편법을 쓰려고 하냐고 되게 많이 붕괴를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첫 번째가 그게 포인트였고요. 두 번째가 정말로 울산시청에서 안락사를 논했냐 이거거든요. 그럼 제가 알고 싶은 이제 많은 분들이 저한테 얘기를 쪽지를 보내서 하는 말이 뭐였냐면 첫 번째가 울산시청에서 지원을 해줄 테니까 그럼 너희가 지원금을 받고 당시 그 송현수님이 지원금을 받고 그 아이들을 다른 데로 이렇게 입양을 보내고 나중에 지원금만 받고 다시 그 애들 돌려온다는 그 안 하고요. 두 번째가 정말로 울산시청에서 안락사를 이야기했느냐 요 부분이 지금 핵심입니다. 그 부분에 대한 거를 얘기를 해주세요. 안락사했지. 아니 제가 답변할게요. 인도적 처리라는 안락사라는 단어를 안 썼지만 인도적인 조치가 안락사예요. 근데 여기서는 본인 어차피 여기를 다 썼거든요. 왜냐하면은 인도적 시에서는 자기들 매뉴얼 있잖아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는 결과적으로 남는 애들은 인도적 처리 뭐 이렇게 이야기는 했지만 그 뒤에 저하고 저 시장에 들어가고 윤보라님도 한번 들어갔다 하던데 그때가 언제입니까? 그 이야기 처음 나오는 9월 16일 그렇게 안 하기 위해서 전략을 잘 짜봐라 지원을 해주겠다 그 다 이게 제가 그 있습니다. 두 개나 있어요. 근데 그 부분에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한마디 하고 싶은 얘기 할게요. 일단은 지자체에서 지원을 받기 위해서 그런 논의가 됐다는 자체가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지자체에서 왔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자체가 와서 왔어도 지자체에서 왔어도 일단은 그 소유권을 포기 동의서를 포기한다는 동의서를 제출을 해야 되고 그러면 일단 지자체로 소유권을 넘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유권을 넘기고 거기서 공구가 올라가고 입양을 보내고 이런 그 과정은 일단은 내가 보호소 소장이라면 내가 일단 아이를 포기를 해야 돼. 그 아이들을 포기를 해야 된다는 그런 했다가 아, 내게 네. 포기를 해야 돼. 근데 거기서 편법을 써서 포기를 했다가 공고 기간이 마무리 기간이 끝나면은 돈을 받고 그 아이들을 입양 조건으로 해서 빼내. 이거는 외부에서 바라볼 때는 동물권이 사기치는 것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가 이렇게 나가면 또 울산시청에 막 공격을 할 수 있으니까 제가 참 말씀드리기 그분을 보호하기 조심스러운데 그러니까 아니 얘기하세요. 그런 영상을 본 사람들은 나와 같은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영상하고 그 뒤에 이야기는 또 다르다 말입니다. 그러면 그거에 대한 그래서 확인한다 그랬지. 연구하고 와서 나한테 얘기 안 했잖아. 그 이야기를 왜 나오게 됐는지 그 이야기를 해보세요. 그러니까 왜 나왔냐면 장례식장에서부터 제가 알기로는 그 형님이 소장님을 사실은 여기를 계속 운영하는 거에 부정적이셨던 걸로 알아요. 그렇죠? 예? 아니 처음에는 뭐 모시고 올라간다 예. 이런 얘기도 있어요. 처음에 3개월 보고 저한테 전세금 한 푼 이하고 챙길라고 하고 손 들고 내가 가자고 예. 잠깐만 연보란 얘기 하세요. 그래서 형님은 되게 부정적으로 해서 데리고 올라가시려고 하셨고 이제 조금 이렇게 그러시니까 형님이 제가 알기로는 3개월만 보자 네, 이렇게 하셨던 걸로 알아요. 그런데 이쪽에서는 서현숙 소장님이 살아계실 적에 그 뭐 대부님도 저한테는 말씀하셨었어. 솔직히 그 서현숙 소장님이 안 계신 김수종 소장님은 제가 듣기로는 솔직히 아이들한테 애정이 있으시거나 관리를 잘하시고 이런 쪽으로는 되게 많이 힘들었던 분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죄송하지만 네, 그 주변인들도 그렇고 서현숙 소장님 스스로도 제가 그 거기에 녹음, 대한 우려가 지금 녹음에 들어봤을 때는 서현숙 소장님이 강의 사건으로 거의 한 3일 정도를 애들을 밥을 못 주셨다는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때도 고양이방 같은 경우는 애들도 그러니까 서현숙 소장님이 한 3일 정도 애들을 밥 물을 못 주실 때 안 치워졌죠.
사장님은 계셨는데 그 부분을 서현숙 사장님이 많이 거론을 하신 거고 그러니까 주변 분들은 더더군다나 또 그때는 또 가난 말기라고 많이 알려졌었어요. 그러니까 편찮으신 걸로 알려졌었어요. 왜 동물권에서 그런지 모르지만 그러니까 서현숙 수장님께서 돌아가신 마당에 아이들을 건사를 못 하실 거라는 쪽이 되게 컸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네? 좀 컸었어. 그래서 지금 시청에서 이렇게 그렇게 하면 그렇게 걸리겠다 이거예요. 근데 어쨌든 울산시에 다시 가서 확인을 했을 때는 개체정리 안락사에 대한 부분이 제가 금액도 줄었지만 잠깐만 들려드릴게요. 예, 들려주세요. 울산시가 여기를 너무 잘 파악하고 잠깐만요. 예사 중에 동영상도 제가 이거 누구랑 누구 통화해? 누구랑 누구 여기 왔었던 주문관님 주문관님 이거 녹음 동영상도 있고 녹음도 있는데 이 녹음 우선 들려드릴게요. 앞에 분 이거 이거는 그거 저 이 여기 있는 애들을 다 뺀다 빼고 뺄 목적이다 하는 그 이야기 지금 놓친데 이건 나중에 이야기. 일단 주무관 녹음부터 준비를 좀 미리 해주시면 될까요? 다 기다리시는 거 오래 걸리니까. 통화한 거예요? 네, 통화해요. 네, 통화. 네. 그러면 네. 주무관이랑 확인하고 뒤에 부분 드릴게요. 동영상에는 우리한테 전략을 잘 세우라는 그런 이야기도 있어요. 저희가 없도록 진짜 녹음인가요? 이게 전혀 보장이 안 됩니다. 그거는 전혀 보장이 안 되는 매우 위험한 모험을 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저렇게 진행이 되면은 그리고
저거에 대해서 굉장히 큰 후폭풍이 있습니다. 전혀 포장이 안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더 해주세요. 동영상 하나만 그럼 아까 보고 만들어주세요. 여기서 이제 지원을 하게 되면 울산시하고 울주군에서 하게 될 텐데 지방자치단체에서의 잠깐만요. 지방자치단체에서의 예산 지원이라는 게 굉장히 꼼꼼하고 증빙들을 굉장히 구체적으로 필요로 해요. 저희는 그 지방자치단체로 사업을 많이 해봤는데 저거 저렇게 허술하게 2천만 원이든 5천만 원이든 1억 원이든 지원이 이건 위에서 해야지. 1억이라는 예산을 저희가 받으면서 저희가 또 그렇게 철저하지 않게 할까요? 계약이라는 게 있는데 아니 그거는 여기 이분이 지금 주무관 예를 들어서 동물병원비라든지 이런 데 쓰면 되겠지. 잠깐만요. 저희 중에 네. 핵심만 얘기해 주세요. 앞에 보면 너무 길니까 그래서 내가 그거 대비라서 어떤 거 대비요? 그 1억이랑 그거 받을 거 대비라는 말이에요? 이걸 무슨 대비냐면 저기에 목매 달고 있다가는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오해를 풀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제가 이거는 저도 거기에서 뭐 안락사가 됨에도 불구하고 저 제안을 받아들인다는 이런 오해는 추호도 안 해요. 그런 건 있을 수도 없는 일이야. 근데 거기서 이렇게 잘 요령껏 이렇게 하면은 지원도 받고 애들도 다 살릴 수 있지 않을까 이게 핵심이잖아요. 아저씨 근데 그거 굉장히 오해를 하셨고 네. 자 잠시만요. 제가 이제 바쁘니까 아니 이 주무관이 방금 그 대비를 안 하겠습니까 하는 거는 제가 묻었습니다. 아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 개인이 이분이 하는 이야기가 10만원씩 1년에 10만원이 뺄 수 있으니까 10만원씩 대리고 하면은 나중에 개인들이 하고 나머지는 단체에서 기부하는 식으로 이렇게 되는데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그러면은 이기를 항상 이런 데를 주시하고 있는 사람이 개인한테 10만원씩 이렇게 줬다면 나중에 민원이 들어가고 울산시청에 그 난감하게 안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거 대비 안 하겠습니까? 하면서 다 모니터링 한다고 우리가 이야기할 것이고 그런 거는 신경 쓸 필요 없다 하고 저한테 방법까지 다 가르쳐줬다니까요. 그러니까 말씀은 이해, 그것까지 이해하는데 그거 굉장히 위험해요. 주무관님, 대표님. 네. 근데 이걸 좀 달리 역으로 생각을 하면 사실 아시잖아요. 공무원들이 절대 자기가 책임질 수 없는 말을 내뱉진 않아요. 위에서나고 다 그러면 저 정도까지 얘기했다는 거는 사실은 어느 정도 메리트는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도 정말 많은 군을 다녀요. 저희도 고양이단체밖에 없으니까 산악군인 지역을 전 열몇 군을 다닌단 말이에요. 얘네들은 절대 책임질 수 없는 발언을 하지 않아요. 자기한테 그게 오니까. 근데 저렇게 구체적으로 발언한다는 건 좀 의외였어요. 솔직히 말하면. 잠시만요. 제가 한마디만 할게요. 정리 좀 할게요. 자, 그 지금 송현숙님은 그 뭐냐 하면은 안락사 그 부분에 대해서 자기는 그 억울하고 이제 지금 그 김수호 소장님이 아니 잠깐만요. 그 동영상이네요. 잠깐만요. 그 김수정 소장님이 그 송현숙님을 주꾸미한테 그 송현숙님을 그 지금 그 안락사 부분에 대해서 김수정 소장님이 이제 예전하고 달리 그 부분을 오해해서 지금 불가피하는 걸 이제 소장님 조금도 지금 잠깐만요. 부산 대표님 얘기 소장님 끝내게 하죠. 그 지금 송현숙님은 그 부분을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 자기도 그 여기 민들레 아이들을 살리고 싶어서 그러는 거지 안락사 그거는 절대 아니다. 그 마음은 알아두고 그러니까 김수호 소장님이 그 부분에 대한 오해 그거를 그것만은 풀어라 그걸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거는 제가 이야기할게요. 이 단톡방 내용은 좀 없었느냐? 단톡방 내용은 누군가 발표하고 형님 저기 죄송한데 제가 형님한테 할 말을 했는데 형님은 11월 25일 날 됐어요. 그만하지 마세요. 그만 소장님 얘기하시면 아니 잠깐만요. 한마디만 일단 해보세요. 예. 이 추진하는 거 있습니까? 하지 마세요. 나는 이 사람들 못 믿어요. 형님이 이러시면 이 소장님하고 이분을 살아갈 뿐인데 물어보세요. 그러니까 형님이 결정권자가 아니야. 제가 저번에도 전화 드릴 때 말했는데 본인이 중간에 소장님을 내가 나 그 하고 있는 거 아니야. 누구가 아닌데 나는 오해를 못 하겠습니다. 나는 분명하게 하지만 동학관하고 소장님 오해를 김혜라씨하고 저를 통화하는 거보다 낫어. 단톡 드는 거 보다 그대로 살아간 거지. 아니 그러니까 단톡방 내용은 반야가 박스를 섣불 끄다입니까? 그 당시 1안이고 2안이고 간에 반야가 2안은 뭐였지? 하고 묻길래
1화는 이거고 2화는 이거라고 설명하는 내용이에요. 자, 잠시만요. 자, 제가 두 가지를 이야기할게요. 자, 잠시만 제가 두 가지를 이야기할게요. 여기에 지금 현 소장님은 김수정 소장님이세요. 예. 그러니까 김수정 소장님이 예. 나는 얘들을 내가 포기 못한다. 예. 여기에 나는 어떤 조건이라 어떤 예. 아무리 좋은 조건이라도 예. 나는 내가 이 아이들을 내가 관리하겠다. 여기에 예. 내가 민들레를 내가 맡아서 하겠다. 예, 그 이야기지. 예. 그러면 그걸로 끝입니다. 예, 그걸로 끝이고요. 예, 그걸로 끝입니다. 그걸로 끝이고요. 19일날 안 받았던 이유도 안락사람이 예, 왔어. 잠시만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소장님의 의지만 말씀하시면 되는 거예요. 진지하지. 예. 그러면 제가 저번에도 물었잖아요. 예. 그럼 그걸로 된 거예요. 그거면 된 거고 더 이상 뭐 이야기할 필요가 없는 거고요. 예. 다만 제가 또 저번에도 또 이야기했지만 한마디만 제가 하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송현숙님은 저는 뭐 개인적으로 저 송현숙님 별로 저도 안 좋아합니다. 하지만 그 송현숙님은 또 그렇다고 해서 안락사 그 시킬 사람은 또 아닙니다. 그거는 그것도 아닙니다. 내가 조금 질문해 드리겠습니다. 예, 질문하세요. 예. 송현숙님, 내가 왜 모험하지 않았냐, 모험하지. 그거는 혜경 씨가 그 이야기 와가지고 인건비가 없어서 애들 그 지금 그걸 못한다고 했어. 그럼 내가 올리다 이러니까 혜경 씨가 나중에 내가 이거 올리면 또 그거 아저씨 난리 날 건데 아무튼 하니까 아 올리라고 내가 책임지겠다고 내가 아 내게 책임진다고 혜경 씨가 분명히 그러던데 그렇게 말하셨어요? 연대에서 그 민들레 연대에서 올리라 이야기는 아니었습니다. 그냥 예예 민들레 연대 이름으로 올리라 소리는 안 했고 제가 민들레 밴드? 아예 죄송합니다. 솔직히 저 그러면 뭐 나온 김에 말씀드릴게요. 저도 성형수술 별로 안 좋아하는 이유가 그리고 여기에서 믿음이 안 가는 이유가 모 단체에서 죽이고 한 거에 대해서 굉장히 동의하셨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잘못된 걸 분명히 아시면서 인정하고 그쪽 단체가 그럴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셨잖아요. 그거는 좀 명이 논점 같아. 아니 그렇기 때문에 이런 대화가 나왔잖아 지금. 참네. 난 사실 그 무슨 그 이야기도 안 되는 거야. 얼마나 그게 아니라 아니 안락사를 시키면서 몇 백만 원 더 살렸잖아요. 천만 가까이. 그 이야기 안락사를 시킨 게 아니라 살처분이죠. 또 안락사가 더 이거는 잠깐만요. 여러분 마인을 갖고 계시는 이거는 난 대화에 참여하셨다는 게 저는 불쾌. 이랬건 저랬건 이야기는 이거는. 이거는 나중에 얘기하시고 아니 왜 이야기를 꺼내냐고 잠깐만요 디프니다 잠깐만요 일단은 중요한 거는 형님 아까 말씀하신 이 송현숙님이 후원금 모집하라는 부분은 네. 이해가 되셨어요? 이해하셨냐고요 말하시는 거를 아 네 네. 네. 또, 그러면 한거는 네네 한 거는 바로 땡기고 네네 또 둘째 또 묻겠습니다 나는 근데 막 서로 말해서 좋게 지내면 좋겠어요 저 한 개 더 묻겠습니다 저 뭡니까 그때 세 분 안옥순 씨하고 정미애 씨하고 왔을 때 저한테 첫 마디가 700만 원 압류 붙이려고 하려고 하고 있다고 이야기했었더라고 그게 뭡니까 뭐 압류 붙이려고 하셨다고 내가 무신이 그런 게 아니냐 그 지금 손현숙 씨가 아니 손현숙 씨가 아니다 서현수 소장님이 돌아가시면서 주변 지인한테 빚이 많다고 들었어요. 아, 그래서 아니 그게 아니 지금 얘기를 제가 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 압류국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 압류하고 그 검증고무신하고 전번에 통화하다가 내 바깥으로 검증고무신 또 내한테 압류를 하려는 700만 원에 대해서 압류를 하는데 막아라 이거 내가 압류하세요 했거든요 첫 마디가 그때도 내 첫 마디가 압류하세요 했어요. 검증고무신 누구요? 검정고무신이 압류를 한다고요? 야, 예, 검정고무신이 압류를 하려 하는데 우리 동학방이 맡고 있다 이랬어요. 저는 그걸 못 들었는데. 검정고무신이 그거는 못 들었죠. 검정고무신이 여기를 압류를 하려 그러는데 동학방에서 맡고 있다. 아, 동학방이 압류를 하려 하는데. 아, 동학방이 압류를 하려 그러는데. 아니. 어떤 사람이 어떤 사람의 700만 원을 서인수가 썼는데 그 아니 그럼 누가 누가 전달했는데요? 아 내가 네? 누가 전달했는데요? 아, 잠깐만 내가 내용을 내가 전했어요. 네. 전화 받았어요. 네. 그러니까 누구한테요? 누구 전화기로요? 검정고무신이 송은숙 씨하고 전화를 하다가 네.
송인수 씨 핸드폰을 내한테 바꿔주세요. 예. 그래가지고 내가 받으니까 금융금지 예. 천만이가 예. 어느 누나 예. 700만 원을 예. 쓰고 있는데 예. 지금 합류를 하려는데 동학권에서 막고 있다. 바꿔줬다. 예. 바꿔줘도 희생이고 나는 안 되는 범죄공신이 아니야. 송인수 씨 전화기로 내행을 받아줄게. 그러고 세 분 내 그 말 들었을 때 압류하세요 하고 그분이 집까지 안 나타납니다. 하고 송인숙 씨 그 좀 동학병의 그 정매 씨 아 정매 씨하고 또 하자는 안옥수 씨 세 사람이 왔을 때도 내가 천만에가 압류를 하자는데 내 패스 내 압류하세요 내 패스 이거 그래서 누가 압류하세요 잘렸구나 무슨 압류하세요 저는 뒤에서 이분들이 말씀하신 세 분에 가서 하는데 저는 압류하는 이야기에서 내가 들은 소리가 이랬구만. 말이야. 내가 근데 저는 진짜 궁금한 게 잠깐만요. 이분들이 여러분 대변을 다 부계정이 지금 수사. 지금 형님이 말하시는 내용들 다 이겨서 이런 이야기를 하시니까 전부 다 자기들이 한 말은 안 했다 이랬고 무슨 대화가 되겠습니까? 그럼 김수선 소장님은 예. 저는 정미하고 저하고 앉혀놓고 두 사람을 제일 믿는다. 앞으로 결정에 따르겠다. 이래 놓고는 왜 기억 안 난다? 결정에 따른다 했어요. 아, 하는 거 뭐 하는 뭐 뭘 믿는데? 뭘 하지마라 하지마라 해도 하고. 아니 차 옆에 앉아가 이야기했잖아 예. 저기 무슨 이야기를 예. 여러분이 오해 말겠는데. 그러니까. 아니 형님 제일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지금 하는 내용을 이 부계정은 다 어떻게 하는지 아 나는 모른다 얘가 처음부터 모른다는데 장난 이야기하시네 얘가 다 대변을 그러니까 이 부계정은 경찰 수사에 의뢰를 하는 수밖에 없네 너무 이거를 우리가 추측해서 누구일 거라고 진작을 하지 말고 또 수사에서 나온 결과를 보면 되겠네 그래서 나는 저 사람이 연약해 있었던 사람이에요? 나는 잠깐만 내가 압류에 대해서 두 분을 내가 협박을 하고 이거 완전 협박이에요 뭐. 능분이라는 식으로 네? 그래서 내가 친구도 그때 그 돈 쓴 사람이 왔어요 우리 집에 내가 누군가 말 안 되겠네 왔는데 그분이 이래가지고 보니까 정말 끌떡없다는 건 너무 나요. 뭐 2018년도가 뭐 한 1, 2년 전에 뭐 200만 원을 빌리셨다. 정거자료도 없고 현금으로 빌렸다. 이런 정거자료 제시 안 하면 나 돈 안 준다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내가 마지막에 증거가 있는 돈, 72만 원을 내가 내려놓고 보내줬어요. 그걸 보내줬고, 내가 이거는, 아, 이건 확실하다. 그 중에, 그 중에 보면은, 페프가 그 개 있죠, 말 많은 게. 그 마지막 할부금 그 아주 나갔어요. 그 처음에 아주 나갔고. 또 그러고, 거기서 아까 이야기하는 145만 원. 그거 플레이. 아, 그게? 그분은 그분이 그 사람이 그러니까 그 회의 그분 뺐어요. 그러고 정확하게 내가 보면은 내가 드리겠다고 했고 그러나 나는 그분한테 물었어요. 당신 혹시 동학방이나 어디 안면에서 들었어요? 했어요. 아이고 전혀 안 했습니다. 이러면. 내가 그래갖고 화가 나가지고 진짜 화나죠. 이거는 뭐 협박봐 이거. 그 무슨 말? 잠시만요. 제가 보니까 이제 그 단톡방에 그 울산시 알락스 부분 그에 대해서 조금 마음이 상해 있었는데 이제 그 뒤에 또 이제 뭐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제 또 계속 그런 감정이 좀 쌓여 있었던 것 같아요. 내가 봤을 때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내가 또 그 좀 뭐 부계정이 있었던지 어떤지 모르겠는데 나도 그 진짜 그때 그대 박사님이랑 분이 조상 때 모든 것을 처리를 했습니다. 우리 둘이는 그때 저녁에 조상 치고 와서 저녁에 동생과 이거 하면서 소주를 한잔 하고 있는데 그때 전화가 왔어요. 정미혜 씨가 전화가 왔어요.
그 했는 분 저도 봤는데 그 구조 내에서 봤는데 아니 안 맞는데 나는 뭐 내내 안 맞다 그래서 하는 이야기가 90만원 차이가 난다 확인해 보세요 이런 데 그래서 내가 뭐 사람 누구지 알아 이거 이랬지만 동생이 그걸 찍었다더라고 구조 내에서 이거 송승민이 그래서 내가 봤어요 늦게 오다 보니까 그래 송승민도 우리는 보통이 딱 한번 누가 왔다는 그거 그걸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까 근데 제가 접근 사이에 동부된 연결을 다 찍었는데 그래서 해보니까 그래서 문수정은 90만 차이 나요 누가 찍었는지 모르지 뭐 이전에 끝내서 90만 차이는 맞네 사람들 한 사람 찍었지 그러니까 사용 우리 그냥 그날 사용내기서 아와 예. 안 찍을 때 첫날은 맞았으니까 그렇습니다 혹시 거제 박사님 또 이상한 소리 못 가시고 보내주세요. 거제 박사님 혹시 무슨 이야기가 나오는데 네. 지금 내가 방금 있는 전화를 받았는데 네. 이래갖고 내가 이 수비를 이렇게 사용하는 게 정확합니다 하고 보내줬고 또 그때 왔을 때 내가 보여줬어요. 저 그때 세 번을 줬을 때 그걸 이 그때 그 그때 우리가 네. 알게 네. 단순 이런 실수다 알았다 했잖아 그래, 네. 했는데 다음날 어떤 상황이 벌어졌나 삥땅을 쳤다 저제 박사님이 이런 글이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지금 그거 나도 얘기 들었어. 네. 그래서 지금 나도 저제 박사님이 그때 고발하는 거지. 인스타에 누가 그 글로 썼던 나도 얘기를 들었어. 누구한테 얘기를 들었어. 인스타에 누가 다 들었습니다. 과저회를 했는데 부주금 관리를 했는데 90만 원이 변진다. 그게 아니라 그 말대로 그분이 말이 변질돼가고 인스타에 누가 썼더라고요. 그래서 예, 더 얘기가 있으시죠. 그래, 이런 게 그냥 이렇게 틀면 아무것도 이렇게 풀면 되는데 이렇게 사이고 하다가 내가 그러니까 음악만 왔다 갔는데 감정이 그래서 내가 미안해가지고 일하시는 분한테 일해주신 분한테 미안해가지고 네네네 진짜 그래가지고 그분이 이제 경찰에 이제 고발을 하니까 이런 자료가 필요하다 해가지고 우리 다 해주세요. 일단은 얘기를 오늘 들어보니까 더 하실 얘기 있으세요? 아 그럼 내가 이거 하나 할게 되겠다. 네. 왜냐하면은요, 내가 그거 하고 나서 콩쪽 네? 콩쪽지라 그래가지고 문자가 들어와가지고 딱 읽으면 없어져 날아가 버려. 그럼요. 알겠어. 저기 이전에 엄청 당했다더라고요. 저번에 저랑 통화하실 때 잠깐만요. 제가 저번에 저랑 전화를 그 얘기하셨어. 제가 오늘 아까 저 안에 회사에 물어봤던 분이 사이버 시간 있는 분이 통첩치는 오는 대로 바로 열자마자 핸드폰을 딱 준비하고 찍어야 된대요. 그게 안 된다니까요. 가능하다 하더라고요. 이게 5초만 날아와. 딱 읽어. 써둥거려. 황대표님, 이제 여기 그 진실규명에 대한 얘기는 거의 이제 마무리가 됐죠. 그쵸, 이제. 네. 제발 뒤에 말하면 이제. 그, 잠깐만, 이제 진실규명은 어느 정도. 아니, 그리고 하나는 꼭 네. 알아주세요. 네. 왜냐하면 내가 쪽지를 너무 많이 받아가, 나 너무 스트레스 많이 받았거든요. 왜? 쪽지가 어떻게 오냐면, 여기 오늘 안 오셨네. 그분은 직접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네가 뭔데? 봤냐, 네가 뭔데? 서현수 보호자가 되노? 니가 뭔데? 니가 보호자 해가지고 니 뭐 얻어먹으려고 하고 거기서 보호자를 하노? 니가 왜 보호자가 됐노? 나는 솔직히 그 말도 안 했죠. 속상할까봐 내 이런 얘기 안 했잖아. 내가 숱하게 그 병원에서 숱하게 내가 그 선수 그 언니 그 보호자를 내가 했었잖아 병원에서. 그러니까 그래가지고는 아니 잠깐만 연보라님 들어갔다고. 그래가지고 그 내가 쪽지 본 쪽지하며 전화까지 받으면 너무 스트레스 받았는데 그분 오늘 안 오셨으니까 밝혀주세요. 내가 왜 보호자가 되는지 나도 모르게 가린 거 같아. 아셔야 돼요. 그분 누군데요? 이따 말씀드릴게요. 일단은 제가 보호자가 된 거는 삶에다 응급실에 한
내가 응급실로 들어가고 한 그 두 시간 가까이 지나서 갔어요. 쭈꾸미 하도 전화가 언니 온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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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내가 말다 일하다가 말 그냥 간 거예요. 가서 와가지고 언니 중환자실 올라간다 그러니까 아니 응급실에 있다는 거예요. 그 지금 심폐소생술까지 한 그 환자가 두 시간 가까이를 응급실에 있다는 건 말이 안 되는 소리거든. 근데 말이 많았어.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내가 그래서 아저씨 오라 그래가 아저씨 빨리 응급실 들어가자고 나 들어갑시다 그래. 왜 중환자실 안 올렸느냐고 내가 아저씨 말 좀 들어보지도 않고 내가 같이 들어갔어. 가가지고 내가 그 담당 의사 나오라 해가지고는 그 응급실 다 뒤집었어요. 당신이 저래가지고 죽으면 책임질 거냐고 왜 여기서 받는 처치하고 중환자실에서 받는 처치가 같냐 안 같냐만 얘기하라. 틀리다 그러더라고. 그러면 중환자실 올려야지. 벌써 올려야지. 왜 저렇게 눕혀놓는데 죽으면 당신 책임질 기가. 그러니까는 보호자가 사인을 안 한다는 거야. 보호자가 사인을 안 해서 중환자실 올라갈 때는 보호자 사인이 필히 필요해요. 왜? 나중에 법정 문제라든지 병원비가 걸리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보호자 사인이 들어가지 않으면 절대 중환자실 올리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이복 동생이다. 네, 내가 사인할게. 올려라. 일단 올려라. 그러니까 이복 동생은 안 되는데. 왜 안 되는데? 진동생이래. 처음에 진동생이라는데 이 보호자를 쓰는데 내 성하고 사람이 성이 틀린 거 나고 아니네요 하더라고. 내 이복 동생이다 와. 우리 집 사생활까지 당신은 알 필요 뭐 있노? 올리라. 내 이복 동생이다. 이렇게 했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내가 보호자가 된 거예요. 나도 언니가 저렇게 지금 아직까지 내 녀석 쓰러져가지고 시무인간으로 있잖아 6년 동안. 그래서 그 병원비 때문에 저는 병원 저기 통장까지 잘 다 된 사람이거든요. 너무 많아서. 그런 상황인데 내가 그걸 너무 잘 아는데도 내가 보호자 사인을 할 때는 그만큼 언니 상태가 위중했단 말이야. 올리지 않으면 여기서 죽는다고 곧. 그걸 내가 아는데 그걸 그냥 볼 수는 없었어요. 올려. 이건 뒤에는 뒷문제고 일단 사람 살려야 되니까 이 사람 지금 여기에다 눕혀놓는 건 이건 말이 안 된다. 아주 잘하셨어요. 아니, 죽으라는 거지. 이건 아니다 해가지고 내가 20분도 안 걸려가지고 중환자실로 바로 옮겼어요. 근데 나는 지금 얘기하지만 소장님한테 너무 섭섭한 게 나는 사람하고 친하지도 않았어. 나도 무거운 감정이 굉장히 많은 사람이에요. 많은 사람인데도 내가 선뜻 보호자 내가 서명을 하고 올리라고 올렸지만은 나는 그때 섭섭해 너무 섭섭했던 게 진짜 어떤 수를 쓰더라도 소장님 사인을 했으라도 올려야 된다고 했어. 올렸어야 돼. 먼저 올렸어야 돼. 근데 그거는 할 필요 없다. 아니 아니야. 그때 내가 대본으로 잠깐 보낸다고 지금 그 둘이 얘기 사이였어. 아니 나 지금 아니 둘이 얘기해 봐. 억울한 그거를 이야기하려고 하다가 그러니까 그걸 띄워라.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내가 보호자가 된 거예요. 보호자가 되고 나서 보호자가 되면 중환자실 환자가 들어가면 새벽에 잠을 자면 안 돼. 자다가 내가 위험한데 전화가 왔는데 못 받으면 내가 못 가면 안 돼. 그러니까 내가 언니 병원에 들어가가지고 한 5일? 5일을 나 잠 못 잤어요. 어떤 날은 새벽에 4번 호출됐어. 지금 너무 수치가 떠니까 위험합니다. 어디서? 가. 그럼 30분 그 중환자실 앞에 앉아있다가 아 이제 조금 다시 정상 궤도에 올라갔습니다. 하셔도 됩니다. 그럼 또 와. 집에서 앉아있으면 한 시간씩 또 전화와. 그걸 갖다 내가 5일을 했어요. 계속. 네, 그렇게 했었어요. 그렇게 하고 했는데 결국은 내가 말하는 건 보호자가 내가 되면 내가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살려야 되니까 했던 거고 첫 번째는 그런데 내가 무슨 니는 그 보호소 뭐 보호자 돼가지고 소에서 보호자 돼가 보호소 니와 니가 하려고 이건 아니거든. 아니 그렇게 누가 얘기했어요? 문자가 성적지가 나는 성적지 처음 받았다. 요걸 개뜰